야, 조금 있으면 20이야. 이제 퍽 찍을 수 있어? 여긴데요. 다 왔습니다. 여기 옥상으로 가는 건데요.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됐어. 스티백 더러움을 머리핀 스티백. 어, 안정제도 들고 갈까 그냥? 안정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던데. 가자 딥니다. 없지. You're at the Ghoul Scaler area. Now make him stay. So, this is where I'm supposed to put on the show. Hmm. 끝났어. Need better venues, let me tell you. What's that there? Wiring? Looks like it's tied to the sound system in the villa, except for that snipped section there. So what? I stand here, hold the two ends in my hands, and tap them together like cymbal. 할 수 있지? Well, safely. Around here, that word doesn't come cheap. Look, I strike up the speaker system. There's going to be ghosts. Oh, the ghost people are not big on talking. They are big on listening. Hunting. 남아서 임무를 수행해라. In the middle of town here, alone, on a rooftop with a big light. Tell you what, why don't you just give me one of those space-age cosmic knives so I can slit my wrists, be less painful. 널 상처 입히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No, you're not the type, but accident. Look. You could offer me a steel-clad contract for a world tour of all major cities with imperial records. I still wouldn't. 지붕으로 널 던지고 터트릴 수 있는 그 녀석은 만약에 내가 이 주변의 고스트 피플을 처리한다 마음을 바꿀 건가? 아니야. 널 여기 두고 가지 않을 거야. 내가 맹세할게. 이건 거짓말인데 선의의 거짓말. Sure, nice words, nice promises. You say you wouldn't leave me here, I know better. And you leave me here, this gala event isn't going to happen. 내 주변에 고스트 피플을 처리한다면... No, you want to know why? Because there's more beneath the streets, in the building. They hear anything out of the ordinary, especially music screaming through the speakers when I close the... 아... 사이언스가 없어. You can look all you want. I still feel safer with... 틴 아래 안뜰을 지키기 위해 양쪽에 홀로그램을 설치하십시오. 자, 그러면 홀로그램 두 개를 설치를 해서 틴의 안전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보안 시스템 홀로그램 가동 됐습니다. 하나 됐고요. 하나는 좀 멀리 있는데요. 홀로그램 시스템이 저 반대쪽에 있어. 그러면 진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이리로 가야겠는걸. 여기는 아니겠지? 여기는 아닌 걸로. 잠깐, 여기 맞나? 아닌 걸로. 근데 여기가 뭔 장소니까 파밍을 할 수 있겠지? 어? 여기 이런 것이? 에이씨!
그럼 뭐가 있단 말씀? What's next? 여기랑 어디랑 이어진 건지 모르겠다. 풍선껌 큰 도움이 될 거야. 야구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이런 거 막 씹으면서 막 침 탭탭 뱉고 막. 내가 야구 싫어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아, 침 좀 그만 뱉어 이 새끼들아 좀. 왜 자꾸 뱉어 침을? 저는 진짜 평생 살아가면서 길거리 침 한 번 뱉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본편 다 안 깼습니다. 본편은 대미의 장식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모자르라는 정말 궁극의 총, 예, 제가 지금까지 뉴베가스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그 총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겁니다. 여기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 위로 올라가서 저 군영에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저 군영으로 올라가려면 여기를 이렇게 타고 가야 되는데 괜히 내려온 거 아니냐 이거? 여기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로 간 건데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여길 통해서 올라갈 수 있나? 나 스팀팩 말고 의료 가방 한 개 그리고 스팀팩도 한 개 안 되네. 어? 이런 걸? 의료 가방. 아, 의료 가방 괜히 산 것 같아. 5G 안 쓰는 카메라 하나 있긴 하지. 파나소닉 동상의 최강자라는 4K 60프레임 HDR 촬영이 가능한 무려 GH5입니다. 사진도 정말 잘 나오죠. 저기로 어떻게 올라간담? 저게 맞는 것 같아.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간 다음 들어간 다음 저기 위에서 올라가서 몇 구경이냐고. 15에서 60 보통 쓰지 않냐? 일반적으로 쓸 때는 렌즈. 렌즈는 라이카 렌즈. 하지만 일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입니까? 예. 아, 여기를 못 지나간단 말이야.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렇게 여기로 가서 네, 여기로 갑니다. 가면은 저기서 막히게 되거든요. 근데 우린 저기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막혀요. 그러니까 문제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막혀 있으니 저 반대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냔 말이야. 형 그거 팔 생각 없어? 아,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제가 일본 제품을 아무리 중고라도 팔 수 없습니다.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뭐라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네,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이미 가지고 있는 저는 어쨌든 일본 제품을 지금 이 시국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아, 이 시국에서는 지금 팔 수가 없어요. 아,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진짜. 여기를.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는 유니클로입니다. 이미 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산 걸 안 입으라고는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예.
지금 저희 그 저희 카페에서 쓰는 예 토스터기가 죽은 빵도 살린다는 발뮤다 토스트입니다. 3월달에 산 걸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 산 거는 잘 쓰겠습니다. 산 거는 잘 쓰는데 앞으로는 저는 동참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과 합작인데 이제 뭘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예를 들면 일식집을 안 간다. 아, 그러면 우리나라의 피해일까요? 일본의 피해일까요? 예. 초밥집을 안 간다. 이건 우리나라의 피해일까요? 어, 당신을 바라본다. 안녕? 뭔가 내가 살만한 게 있나? 아, 물물교환 이제. 스티팩 두 개를 사고, 곰을 두 개, 세 개를 하면 수락이 안 되냐? 까지 하면 수락 안 되냐? 요거 하나 팔면 수락. 아, 이거 참 힘드네. 아, 근데 그거 뭐 불매 운동은 사실 그거잖아. 자의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개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 안 했다고 뭐 참여 안 했다고 막 마녀 사냥식으로 막 하는 건 난 솔직히 성숙하지 못한 시민 그 거식이라고 봐. 레드웨이 좋아. 불량식품 안 먹겠어. 개인의 선택인데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아 저는 동참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미 산 제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일본 제품이 좀 많아요 집에. 발뮤다 제품이 좀 많고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제품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군. 여기야. 여기로 통하는 거였어. 아 그러네. 간단하게 끝났어요. 일본은 먹여 살렸군. 저런 당신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이 불매운동이 지금 예? 본질을 흐리고 있단 말입니다. 어이 참. Getting real tired. Tourist season. No offense, but you guys are lowering the bar. 좋아. 이제 너 이제 가. 이제 홀로그램 다 했으니까 이제 얘랑 대화하면 되지 않냐? Didn't think much of our chances. Now I'm thinking. 홀로그램 양쪽 다 가동되고 있으니까 이제 네가 그 위치에 있어도 안전하다. You powered the holograms up. Well, yeah, that's pretty. But how do I know the power won't suddenly go out and I don't know. This still sounds risky to me. For me. 수리 35. 배라는 폭탄이 떨어지는 게 계속 동력이 유지되었어. 이 홀로그램 그럴 거야. 아, 화술 80으로 날 믿지 못하겠어? 그 우리 목걸이 믿으라고. 네가 죽으면 당신도 죽어. 알겠어? 이게 맞는 거군. Well, yeah. But listen. When this thing goes off. 좋아, 이제 딘 도미노도 끝났습니다. 예, 이제 한 명만 더 하면 되지. 아 근데 지금 저한테 어쨌든 카메라 지금 카메라 얘기는 그만해라. 안 파니까. 지금 카메라를 누굴 빌려줬냐면 지금 홍팡이 중에 한 명이 그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고 하는데 동영상 카메라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빌려줬습니다. 무상으로. 한 360만원 정도 되는? 네, 빌려줬습니다.
그거 먹을 거라고? 아니야, 홍팡이는 그렇지 않아. 난 걔네들 믿어. 설마 그런 거 가지고 그러진 않아. 차용증 받았냐고? 아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 아, 이건 또 어렵네. 과학이 말한 것은 손가락 엄지를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눈썹 핏보이를 가리켰습니다. 아, 그가 말한 대로 이벤트를 필요할 시작할 필요가 있다. 뭘 원하는데? 난 이걸 받으려고 머리에 총 네가 알아서 구해. 이걸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군. 그동안 그래. 1, 2번. 좋아. 아, 인지력이 좀. 다른 질문이 있어. 의학. 목소리를 잃은 것이 바로 오토닥. 난 내 목소리 되돌리지 못해. 오토닥 있으면 할 수 있겠지. 아, 오토닥 있어도 이미 안 된답니다. 아, 왜 녀석들이 네 머리를 밀었지? 예, 웃었습니다. 그 오토닥이 네 머리 깎은 거 아니야? 지가 원한 거랍니다. 머머리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거 알고 싶어. 넌 그전부터 머리카락이 없었어? 아, 원래 없었답니다. 예. 원래 없었던 거예요. 아, 지능도. 넌 브라더 오브 스틸 석이었어? 아, 브라더 오브 스틸이랍니다. 어떻게 이 지옥에 빠져나가지? 아, 지도 모른답니다. 아, 다른 질문이 있어. 자, 같이 여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레벨업 됐습니다. 이번엔 퍽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의학에 75나 찍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린 예체능으로 하기로 했죠. 총기를 100 찍고 나머지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예체능을 먼저 올리고 할 것인지. 과학 65 갑니다. 예. 자, 과학 찍고요.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라이트 아머를 개조하러 유리함에 극대 필요 없고요. 페푼 재활은 필요 없습니다. 기억력 필요 없고요. 필요 없습니다. 스페셜 능력치 필요 없고요. 식인종 필요 없고, 총잡이 필요 없고, 강인함, 방어력 3, 그럼 총 6 정도가 는다는 건데 필요 없고요. 샷건, 행운을 부르는 손, 재빠른 뽑기, 무리한 제국주의자 필요 없고, 무서운 풍채. 타겟의 체력과 디티를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정수기? 근접 공격이네. 애써서 머리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몸통에 가해진 공격으로 적들이 쓰러집니다. 바치에서 몸통으로 표적을 한 공격의 공격력을 15%? 몸통 보통 안 하죠. 화학자. 어떤 약이든 지속시간이 2배가 된다. 태그. 무기 다루기. 무기 사용에 필요한 힘 수치 2포인트 낮춰준다. 괜찮긴 하지만. 바나나사 2개월. 구독 고맙다. 요거는 좀 그렇고요. 약물 저항력 필요 없고요. 액션걸 하나 더 찍어주면 진짜 좋긴 한데. 아끼고요. 지금 요거를 찍는 게 원래는 이제 그 폴아웃3에서는 바치 종료와 함께 AP가 모두 회복됐는데 20 정도 회복되는 거거든요. 다대다 싸움에서 괜찮습니다. 사신 아니면 지금 탐험가인데요. 추가 데미지. 탐험가 퍽이 그나마 좋지 않겠습니까? 예. 탐험가 폭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모든 지역을 다 알 수 있다는 거는, 예, 괜찮지.
탐험가 퍽 찍었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틴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자, 아까 수리 스케일로 예체능으로 좀 해놔서 클리닉? 나... 스팀팩을 좀 사고 싶은데 두 개 좋아. 자, 이러고 만피 찍고 가. 거기다가 저장까지 하고 가. 요거는 금방 끝날 것 같아. 얘는 크리스틴. 크리스틴하고 같이 가면 그 라디오 신호나 삑삑거리던 그런 것들에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지.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이 길인 듯 하지만 이 길이 아닌 거야. 그리고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총을 들고 있는 자세를, 아, 제 신경 쓰지 마. 왼쪽에 사람이 하나 있는데, 구름이 있지만 구름 오른쪽으로 살짝 비껴서 가면서 빨리 들어가면서, 자, 바로 위로 올라가면서 한 번에 길을 찾으면서, 자, 위로 올라가면서, 자, 넘어가면 크리스틴 딱 나옵니다. 자, 네, 좀 많이 좀 상처를 입었지만 어쨌든 크리스틴이 해결을 받습니다. 대화. 여기가 아닌가? 상태 보고서. 아, 이건 지금 가스 유출에 대한 건데요. 가스 유출. 가스 유출을. 아, 내가 그냥 놔둬서 지금 개빡친 것 같은데? 이건 일단은, 예, 회로 차단기는 됐고요. 자, 방해 전파 때문에. 야, 이거 왜 이래? 방해 전파! 야! 어, 야, 크리스, 야! 야! 이거 빡쳤나? 왜 그러지? 니가 날 도와줘야지. 됐다 안 됐다 하면 어떡해, 이걸. 됐다 안 됐다면 여기도 방해 전파가 어디 있는데? 책이다. 프로그래머 다이제스트. 과학입니다. 또 삑이 있어. 삑이 어디 있지? 빨리 찾아 삑을. 삑을 빨리 찾아. 안 그러면 손모가지 나가본 게. 아, 여기 밑 다 구름인데 이 구름을 없애야 되거든. 최초 유출이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 도끄름 형의 턱을 들어 가리키며 손으로 걷는 동작을 하면 느긋이 고개를 흔듭니다. 자, 저 반대편까지 가야 되는데요. 아, 저 반대편까지 가려면 이 밑에 아래는 독구름이 깔려있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가기는 힘들고, 여기서 날아간다 되면 내가 바야바가 아닌 이상 저기서 한 번에 떨어질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 굉장히 단시간 내에 내려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전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 아, 여기서 저장을 하고. 자, 내려갑니다. 자, 내려갑니다. 자신있게! 자신있게! 자신감있게! 자! 길을 한 번에 찾는 게 중요해. 자, 공간, 자. 자, 여기, 여기, 여기. 좋았어. 자, 여기는 중독 상태가 아니야. 그럼 여기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찾는 게 중요해. 저기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붙어. 붙어. 여기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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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됐어. 됐어. 역시. 홍방장. 자, 됐고요. 일단 함정은 없습니다. 프로그래머 다이제스트. 터미널 과학이 더 필요할지도 몰라. 안경.
더러물, 레드엑스, 머리핀 깨끗한 물. 더러물은 먹을 필요가 거의 없겠네. 터미널을 보면 제목 긴급 상황에는 2차 시프트. 아, 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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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야 후 히야 히야 히야. 아, 나, 아, 유튜브에서 봤구나. JHH2046가 만원 후원. 고맙다. 저 유튜브에 있는 그, 러브 스토리 보면서, 님들 뭘 느꼈습니까? 라면 된다? 아, 하면 된다? 러브 앤 썬더 뭐지? 나 지금 라이온 킹밖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추가밤. 환기 시스템 가동 됐어. 천생 연분이라기 보기 오토매틱 라이플 구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있는 게 오토매틱 라이플이고요. 지금 탄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일 뿐. 아, 독구름 샘플? 뭔지 모르니까 일단 들고 가자. 그 얻어 걸린 거야, 얻어 걸린 거. 저희 와이프는 저 같은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약간 뭐랬지? 기생 우리같이 생긴 새끼? 야, 어린애들 좋아하는 그런 남자, 그런 얼굴형 있잖아. 뭔 메모가 추가가 됐는데? 제길. 도대체 몇 번에 만나는지 원격 추정 터미널 비밀번호. 비밀번호! 이봐, 나도 그 빌어먹을 수트를 벗고 있으면 정말 좋게 되고 검찰을 하는. 별 내용 없었습니다. 네, 별 내용 없는 거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좀 있어 보여가지고, 지금 계속 저걸. 주워 가고 있긴 한데 뭐 별다리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스피커를 차단하고 있지만 자, 크리스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과거 저는 여기서 크리스틴 없이 해결을 받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지금은 크리스틴을 이용해서 방어전파 할 거고요. 저기 보니까 얘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기 지금 포탑도 문제라 해서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방어 시스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비밀번호 해! 킬! 필! 뿔! 아씨 너무하네 진짜 비슷한 단어 가지고. 횟수 안 해줘. 이거 아니야?